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저 한번 모여서 우리가 같이 취미생활하고 우리가 성경이나 조금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이런 구제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하기는 하지만 구제의 단체를 넘어서 가족 공동체요. 교회는 서로 보살피며 서로 친교하는 그런 모임이기도 하지만 그 친교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형제와 자매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족 공동체다. 오늘 현대교회가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너희는 손님도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